율곡이의 어머니이자 뛰어난 예술 재능까지 겸비했던 우리나라 대표 현무양처인 신사임당. 남산 한옥마을에서는 그녀의 업적을 기리는 예능 대회와 올해의 신사임당을 추대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조아연 기자입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여인들이 단아한 모습으로 한 명씩 입장합니다. 역대 신사임당상으로 선정된 이들에게선 삶의 연륜이 묻어납니다. 마지막으로 51번째 신사임당상 추대자가 가족과 함께 모습을 드러냅니다. 올해는 10여 년 동안 홀로 시부모님을 모시며 대가족 살림을 꾸려온 김영애 씨가 선정됐습니다. 50세부터 서예를 시작해 예술계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한문서예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상을 받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모님 모시고 자녀 기르고 제 취미활동 한 것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저를 주셔서 못하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50일에 신사임당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매년 5월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이 주관해 훌륭한 현모양처이자 예술가였던 신사임당의 덕을 기리고 가정과 사회봉사, 예술활동에서 기감이 된 여성을 추대하는 날입니다. 여성들이 그 숨어있는 재능, 그때는 가정에서 여자들이 밥만 했지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럼 그걸 발굴시켜서 국가발전에 문화예술로서 이걸 빛내주자. 이날은 수필과 서예, 자수와 민화 등 다양한 부문의 예술 실력을 겨루는 예능 대회도 펼쳐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172명의 신인 예술 작가들이 입상해 신사임당과 이율곡에 예술과 철학을 배우는 교육을 거쳐 전시회를 열게 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조아연입니다.